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 그에게 잡히시다.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손 십자가를 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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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라는 열한 지대의 인간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대영호의 힘을 알아본다. 하고 듣지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빌려와 내게 반복하오니 할렐루야 자리에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둠의 무게가 중량감이 어느 정도는 달라도 작은 근심이라도 마음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년 가고 2년이 가고 세월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아픔, 상처, 그리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그런 짐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다 보니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눈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환경에 찌들리고 그러면 너무 쫓기는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 어둠이 자리잡다 보니 세상을 향해서 비판적이고 교회 와도 무엇 하나 긍정적으로 바라보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시달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속았기 때문에 교회 와도 똑같은 믿음 안에서 그분이 정말 진실하게 은혜 생활 하시는 분인데도 그분에 대해서 의심 아닌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는데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숨지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던 사람은 다윗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 사람의 세상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었어도 늘 고통 가운데 쫓겼으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 아들에게도 부탁하는 말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떠나가는 자신을 너무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사람을 조심해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아홉 가지 은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 옵니다. 지식의 말씀 옵니다. 믿음이 옵니다. 병거치는 은사가 옵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영분별 방언 통역 오늘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 속에서 뭘 말씀합니까? 병거치는 은사가 어떤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때에 내 육신의 내면적인 병도 치료받고 내 영육이 다 고침받는 그리고 환경까지도 우리 성령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육신을 천대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까지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며 세상으로 서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이 말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함이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결론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데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그분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대에 오늘 이 현장의 축복의 주인공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000년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할 때 어떻게 만나셔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은 어디 와 계십니까?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내가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을 받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따라서 예수를 전하라 이겁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요?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분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경 한 가지밖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내가 말씀을 만날 때 말씀을 붙을 때에 마치 혈류증 여인이 주님 옷가를 만졌었더니 혈류 전원이 즉시 치료된 같이 내 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온갖 질병에 사형 선고 진단을 받은 이런 불체병들이 치료된 것을 보았습니다. 각가지 하나님은 병명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임할 때 누가 임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누구를 사모하십니까? 누구를 좋아하세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소개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시편에만 다윗의 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적 가운데서 오늘 사무엘하 22장 29절과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이 등불, 불에는 등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어둠을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리다. 나의 어둠이라 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신데 여호와께서 등불이신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어둠을 그분이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 어둠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내면적인 어둠이 있고 외형적인 환경의 어둠이 있습니다. 가정에 우선 외형적인 어둠은 어떤 것이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 늘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쪼달려서 침울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형제 간에 마음이 어두워진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내 마음은 어둡기만 합니다. 이 어둠은 곧 오래전부터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가정사를 말 못하는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 벌써 어느덧 시간은 흘러 이 아픔은 10년, 20년 쌓이고 쌓여서 곪아버렸습니다. 세상력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고칠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하면 나는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이 오늘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나의 어둠이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만큼 가족들한테 대해서 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복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이 사람이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고 평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았던 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을 가리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7절까지 예수님 족보에 수많은 왕들이 소개되는데 이름들 가운데 왕자를 붙여놓은 사람은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왕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윗만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딴 사람이 아닌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한테 심지어 자신의 친가와 자신의 처가집 쪽에까지 이 사람은 많은 상처를 갖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이 사람의 가족사를 소개합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동일하게 이 가족들한테 오는 고통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짙게 어둠이 깔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캄캄합니다. 슬픔에 젖어 있고 괴로움에 젖어 있던 가장 많은 마음의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다윗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가장 많은 환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환경 조건, 이 땅의 육신의 조건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아닙니다. 당신은 결정적인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소개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 부모,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아버지한테 무시를 당했던 사건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린 목동일 때에 그에게는 형들이 7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 대해서 실망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왕을 지명을 하세요. 사울왕은 사람들이 세웠던 왕이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한 왕은 바로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종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했습니다. 갔을 때에 다윗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일곱 형제들의 모습만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르쳐주셨으면 바로 그 사람을 지명할 텐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기름 부어라.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형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종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다음같이 묻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비로소 이새가 입이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덜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재배시켜버렸습니다. 누가? 아버지가. 이 아버지 눈에는 똑같은 아들들이지만 아들 다윗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소년기부터 늘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 사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시와 비웃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던 이 사람 나중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가까이 오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누가? 부모님들이. 왜 그렇습니까? 역적으로 몰려있는 다윗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다가는 몰살당할 같은 이러한 자신만의 극도의 이 부모의 이기적인 생각은 아들을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훗날에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시를 지어 이렇게 슬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며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멀리 해버립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조차도 이 다윗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친척들도 성경 강좌입니다. 이 멀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까마득하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쫓기는 몸이기 때문에 다윗이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와 친구와 사랑하는 자와 친척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어두운 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나는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형제가 다윗까지 합치면 8명에다가 다윗을 제외하면 7명 형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동생이 없습니다. 전부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왜 이 다윗을 객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자신의 동생 다윗을 추격하고 있을 때에, 잡으러 다닐 때에 같은 형제라는 이유로 숨겨주거나 밥 한 끼 주었다가는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 다윗을 오지 마라. 아니면 나그네 취급하고 너 누구냐? 낯선 사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상처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같은 부모님 밑에서 살았는데 유난히 편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는 공부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공부를 못하고 점점 장성해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같은 형제인데도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았고 성장했는데 사회 나왔을 때 신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들조차도 나를 멀리하는 사람, 심지어 부모가 같은 자식인데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자식들은 무시하지 않고 가장 어렵게 살아간 나를 무시하는 이런 부모님 혹 계실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장인이 군날의 사울왕입니다. 이 장인은 전략적으로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던 사람인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장인이 하는 말이 다윗을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 장인이. 이 사람은 친가든 외가든 처갓집이든 대상이 없습니다. 전부 이 사람한테도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그 아내가 미갈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이 사람 왕이 되고 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보든지 말든지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에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더라. 이 업신이란 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태를 평생 닫아버립니다. 아내한테도 인정받지 못했고 장인한테도 인정받지 못했고 친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형제들한테 인정받지 못했고 친구들마저 친척들마저 멀어져 버렸던 이 사람. 오늘 이 모습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슴에 난도질을 하는 가장 아픔을 겪었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노년에 되어서 백발이 성성한 왕의 자리에 있던 다윗을 반란을 일으켜서 다친 아들이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황급하게 아들이 죽이려 했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갔던 이 다윗. 여기서 또 이 사람이 나중에 솔로몬 아들에게 왕에 물려주면서 마지막 유언할 때에 열왕기상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가장 절대적인 충성스러운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사방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대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공갈 협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는데 솔로몬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 이렇게 남깁니다. 너는 요압을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말라. 그를 언젠가는 네가 죽이래. 편안하게 죽게 하지 마. 나를 얼마나 괴롭혔고 나를 얼마나 죽이려 했으며 평생 이 사람이 내게 천추의 환이 되는 이 사람은 살아있는 날까지는 조심하고 죽일 때는 편안하게 죽게 내버려 주지 마라.
이렇게 유언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등불이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에게 어둠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환경은 나를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집안 식구들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던 이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서 등불이란 말은 불과 빛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불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축복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불이 와야 내가 치료됩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이 불이 임할 때에, 누구 불입니까? 하나님 불이 내게 임할 때에, 나의 등불 대신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내 마음의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불을 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에게 불이 내려왔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에게 불이 내려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과 120명이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의 오순절날에 임하는 불이 오늘 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음같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이 자리에 나는 간구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 세례를 주세요. 불세례를 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여, 이 한국교회가 어둠으로 덮어버린 한교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불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세상 환경을 아무리 내가 바꾸려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불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예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높은 곳에서, 저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의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받는데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경건한 척 하지 마세요. 외식주의가 좀 되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어서 주님 앞에 다 보이십시오. 무엇을 주님 앞에 체면을 차립니까? 세상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앉아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불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불 받아야 됩니까?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역사가 내게 임할 때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골수에서 내게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마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불이 왔습니다. 빛이 와야 됩니다. 이 빛이 바로 누구신가요?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덮어버렸던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오늘 등불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누굽니까? 그분은 내게 불이 되시고 그분은 내게 빛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에게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불, 하나님 주시는 생명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오늘 58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훗날에 바울된 사람인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내려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버리고 모든 명이 치료받았던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초대교회의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전하는 서대반 최초로 예수님이 세우셨던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성령 충만한 믿음이 충만했던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주동자가 바로 나중에 훗날에 바울되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이 이 포악한 이 살인자 이 사울에게 둘로 비추었습니다. 둘로 비출 때에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이 엎드러져 두르며 소리소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교만했던 이 나중에 사울되는 바울,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듣기 전에 가장 먼저 찬란한 빛이 그에게 비칠 때 이 빛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생명의 빛을 만나는 순간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입니까? 땅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예수를 생명의 빛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무너져 버립니다. 교만이 꺾어져 버립니다. 바로 엎드려져 버립니다. 내동댕이 쳐져 버립니다. 바로 엎드렸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하늘에서 생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소리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생명이 빛되시는 빛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셨을 때에 나는 땅에 엎드려지는 신앙이 되며 말씀의 귀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이 말씀을 늘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이며 그들이 바로 땅에 엎드려진 사람이며 엎드려졌을 귀가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어둠에 잡혀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니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도 어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날마다 부정적이요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진정으로 생명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성경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뭘 하시겠다 말씀입니까?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불안,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오늘 축복의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디 있을 때? 세상 밖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하실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옥 같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진정으로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모셔드리고 영접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분초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불이시오니 주는 나의 빛이시오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누가 밝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내게 임하시면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방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그런데 바로 이어서 30절에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불이요 나의 빛이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오늘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오니. 의뢰란 말은 의지하오나. 누구만 의지합니까?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바라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결과는 나한테 상처 줍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 사람의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대상이 상관없습니다. 남편일 수가 있고요, 아내일 수가 있고, 자식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의지할 분은 다윗이 고백을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국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주를 의뢰하오니,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적진으로 내가 달려가리라. 적진으로 달려가리라. 오늘 이 말씀이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내가 적진으로 달려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는, 이 세상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는 생존 경쟁의 싸움터입니다. 어디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아세요? 직장에 가보세요. 동료이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은 직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경쟁을 합니다. 내가 뒤쳐져 버리면 옆에 있는 내 동료가 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나는 그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업종의 사업들이 경쟁합니다. 총칼 없는 전쟁하고 있어요. 전부가 적진입니다. 내 몸이 지금 무엇과 싸우는지 아세요? 질병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병이 드는 걸 우리 막아내려고 별별 약을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입니까? 내 삶 전체가 태어나면서부터 떠날 때까지 전쟁터예요. 적진으로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달린다는 말은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내 어둠을 밝혀주실 텐데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세상 환경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적진으로 달립니다. 이 사람 종횡무진 달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경주한다 했습니다. 바울도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그들은 사자굴 속 같은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적진으로 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사무엘하 22장 3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벽을 뛰어넘으리라. 최소한 성이라는 것은 성벽은 3m, 아무리 낮아도 3m, 5m 이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을 뛰어넘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성벽 같은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분은 일을 해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기도를 하세요. 오직 무엇이라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되는 오지만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오늘 사무엘하 22장 31절에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시리라. 오늘 31절의 마지막 결론이 방패로 끝납니다. 이 방패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터에서
찐에서 날아오르는 돌멩이나 아니면 어떤 화살, 창을 이 방패가 막아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내가 적진으로 달려가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벽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질병을 막아줍니다. 사탄마귀의 권세를 막아줍니다. 왜 가정에 다가오는 동서남북에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 다 막아주십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여러분이 한국교회 보배가 되십시오. 여러분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절대적인 보배가 되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면 반드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의 축복에 합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